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좀 대응책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고문님, 첫 번째로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확인해볼까요? 오늘 경남제약부터 좀 경남제약이요. 네. 뭐 최근에 뭐 올라왔다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어제 그제 대량 거래 터지고 오늘 조정을 받는데 그러면 내일 갈 것이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일 조정되는 가격이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것도 중국이에요. 코로나 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과거 같으면은 코로나 진단 관련 그다음에 그 해열제 관련인데 이 중국이 그동안 봉쇄 정책을 하다가 이게 이제 시진핑 3기 연임을 끝나고 나서 이제 해제 쪽으로 이제 워낙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나니까 이제 그걸 이제 풀기 시작했는데 시기가 안 좋았지요. 안 좋았어요.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제가 좀 더 올해 겨울까지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 지날 때까지는 좀 봉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 참다 당국에서 막 봉쇄를 푼 것 같아요. 모든 게 웬만 끝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고 순간적으로 풀다 보니까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 통계로 나오고 그다음에 백신도 중국 백신 별로 효과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쉽게 또 백신도 수입해서 쓸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기약 지금 품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지금 빨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게요. 정부에서도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주성분이 그 아세톤 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주성분에 대한 해열제가 코로나19에 가장 적합하게 맞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많이 하는데 이 경남제약뿐만이 아니라 뭐 제일약품이라도 한국 유니레드 같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경남제약이 가격이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에 거래가 실리면서 집중적으로 매매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단순 저가에 집중 매매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실적 갖고 오를 때도 아니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도 아니고 뭐 이제 주도주가 있는 시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 성격으로 이 종목 테마성을 갖고 있는 몇 개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상장 주식수가 3천만 주예요. 대주주 23% 지분율 빼면은 유통 주식수가 2,300만 주. 풀로 돌렸을 때 2,300만 주인데 그제 2,400만 주 매매됐고 어제 3,600만 주, 오늘 한 1,400만 주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한번 오전에 조정을 보이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아. 어차피 지금 개인들 간의 매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고 내일도 좀 답보 상태라면 이런 기존에 올랐던 테마성의 특정 종목 위주로 조정받았던 게 다시 오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섣불리 매매 이게 길게 갈 종목은 전혀 아니고 섣불리 매매할 종목도 아닌데 오늘 빠졌은 조정을 보였으니까 내일 오전에 조정하면 매수하면 어떨까 단기 매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조정 시 매수가는 한 2,800원 목표가는 4,500원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조정이 길어져서 2,300원 이하면 손절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제약의 최근의 상승세, 오늘은 좀 눌려있는 상황이지만 내일 또 단기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경남제약 확인해봤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미스터블루입니다. 미스터블루가 어쨌든 재벌집 막내 아들 이 힘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급등락을 막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예, 뭐 오늘도 강세를 어제도 초강세,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아침부터 강세를 네네. 보여서 계속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3일째 내일 오전에 강세라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가는 거는 이해하는데 실적도 그렇게 썩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거의 신고가거든요. 이 회사가 가장 가격이 높았을 때가 코로나 직후의 최고가가 5,023원인데 오늘 5,080원까지 신고가를 뚫었단 말이에요. 그쵸. 2년 내 신고가를 뚫었으면은 뚫고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래량 측면에 봐서는 한번은 조정을 보이겠다. 이 종목은 내일 오전에 만약에 강하다면은 한번 매도해주고 트레이딩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냥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은 내일은 도망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트레이딩 개념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데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벌집 막 애들 위해 웹툰이나 웹소설에 관한 그런 콘텐츠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최근에 아주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네. 시장 자체가 좀 무뎌지다 보니까 그런 테마가 쓰고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그 웹툰 시장이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한 25% 상향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멀리 5년 후 6년 후까지 한 40%까지 넘고 오르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웹툰 시장이나 웹소설 시장에 관련된 그거와 연관된 제작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또 넷플릭스에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의 확장성은 계속될 거다. 이 회사가 지금 단기적으로 10월 중순 이후에 3달째 지금 4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약간 내일 오름은 조정 측면이다. 이 회사 상장 주식수가 2,489만 주, 대주주 지분이 무려 60%예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거는 1,000만 주 내외거든요. 1,000만 주 내외에서 어제 거래된 거, 어제 거래된 거, 그리고 오늘 거래된 거. 이 부분을 일평균 3,000만 주가 넘는데 몇 바퀴를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일쯤은 꺾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금 개인 매매, 그다음에 외국인이 조금 참여하는 매매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내일쯤은 도망가자로 만약에 이것이 빠진다면은 만약에 네. 하락 이제 추세를 보인다면은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21이동평선 올라오는 3,000원선까지 빠진다면 거기서는 손절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블루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일까지 만약에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이셨고요. 자,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은 바로 JCN 시스템입니다. JCN 시스템도 지난 연말부터 또 갑자기 추세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새해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갑자기 올라가요. 갑자기 올라갔다가 네. 갑자기 식기도 하고 그쵸. 식은 줄 알았으면 또 올라가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데 이 회사 실적은 별로예요. 실적은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117억 났다. 작년에 184억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 2분기 이후에 적자를 내면서 거의 53억 적자, 3분기까지 53억 적자. 그러니까 실적은 별 볼 일 없는데 그만큼 네. 실적 안 좋은 만큼 주가는 흘러내렸어요. 내렸는데 연말에 가갖고 그 북한에서 이제 막 미사일 쏘고 네. 오늘 또 대공 무슨 뭐 400km짜리 이제 방사포를 또 쐈다 그러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과거에는 ICBM급 대륙간탄도 그러니까 긴 거리를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고공으로 쏘아 올려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간밤에 며칠 전에 말없이 갑자기 쏘아 올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아했는데 글쎄 저는 추측컨대 아마 미국 쪽을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쪽하고 또 얘기하면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핵을 갖다가 같이 공조해서 한예대 미국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딱 잘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좀 불쾌한 감정이 없지 않아 이런 쪽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게 너무 늦게 알려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아니라면은 그렇게까지 갑자기
몇몇 사람들만 알고 그런 큰 어떤 그 발사를 갖다가 갑자기 대국민한테 알리기는 쉽지 않, 늦게 그렇죠. 알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약간 좀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그 우리가 한 것은 북한의 그 드론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체제 시스템을 좀 알리는 뭔가 너 계속 이럴 거야라는 식의 어떤 무력 싸움이다, 세력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글로벌 1위 드론 업체인 DJI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거의 그쵸. 국내 총판이에요. 우리 하는데 이게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가 농업용, 산업용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데 어차피 지금 시작할 때 이틀 동안 상한가했다. 오늘 3일째 조정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조정 받으면은 글쎄요. 한번 틈새 시장에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래도 엄청 실려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런 쪽에서 한번 기대를 해봐. 내일 오전에 좀 빠짐은 단기 매매 트레이딩용으로 트레이딩 쪽에서 한번 매매 한번 붙어보자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JCN 시스템이 그 드론 관련해서 있지만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코콤이라는 회사예요. 코콤이라는 회사가 그 도어폰이나 CCTV 홈 시스템 트레이딩 홈 시스템을 하는 회사인데 요거에 한번 움직임도 한번 관심 있게 연결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이 회사도 실적은 뭐 올해 3분기까지 적자 지속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내일 조정을 하면은 한 4,400원쯤에서는 아마 매매 한번 들어갈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목표가는 매물대 진입 전 한 6,000원까지 보고 아마 매매하시고 손절가는 매물대를 집중 매물대 바닥에서 이루어진 집중 이탈하는 한 4,100원대로 설정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JCN 시스템 지난주에 북한 무인기 도발 때문에 드론이 또 각광을 받았죠. 과연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내일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라노 세 종목 인성이 고문과 함께 대응책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고문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